엑스포츠 뉴스 인천 조은혜 기자, LG 트윈스 양석환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. 양석환은 16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LG와 SK 위 시즌 13차전 경기에서 3루수 및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. 이날 양석환은 팀이 3에서 1로 앞서 있는 3회 초 1사주자 1루 상황 SK 선발 박종훈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. 자신의 시즌 18호 홈런, 2홈 런으로 양석환은 전 구단 상대 홈런을 완성했다. 앞서 양석환은 2회 말 수비 과정에서 아웃카운트를 착각하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끝내지 못했고 결국 SK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. 하지만 양석환은 곧바로 홈런으로 두 점을 뽑아내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했다. 한편 양석환의 홈런은 로 LG는 3회 현재 5에서 1로 점수를 벌렸다. 이후 nhwe@exportsne.ws.com 사진은 엑스포츠 뉴스 DB 모바일 한경 구독하기 한경 리뷰 2 뉴스 레빗 연예 글빵 한경.com 무단 전재 및 재배 포금